자, 시작을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목표는 제가 차원 정리라고 불렀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선형 변환의 핵과 상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고요. 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예요. 이미 정의했죠. 핵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거고. 자, 하지만 이미 우리는 저 핵이 무엇인지를 조금 전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원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선형 변환과 행렬, 선형 변환과 연립방 정식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자, 연습 문제 마지막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번 시간의 구조는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구조예요. 정리 증명, 정리 증명. 자, 괜히 미리 겁주는 것 같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요. 자, 수학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증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증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학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전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증명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요. 이 정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자, 조금 전에 12강 연습 문제를 풀다가 우리는 선형 변환 T가 주어졌을 때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이미지 T는 공역의 부분 공간의 차원과 T역상의 0은 정역의 부분 공간의 차원이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 정역의 차원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걸 짐작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게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자, 핵이라고 부르는 건 자, 이제 여기에 이름을 붙이겠어요. 여기에 선형 변환의 핵 커널이라고 부르고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정의를 시작을 해보죠. 일단 선형 변환은 부분 공간을 보존한다. 간단하게 부분 공간을 보존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역의 부분 공간을 이미지로 보내면 공변역, 공역의 부분 공간이 된다. 역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역의 부분 공간의 역상. 자, 이게 역함수가 아니라 역상이에요. 역상을 보내면 정역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이 정리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 부분 공간이 되는 걸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죠?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있다를 보이면 부분 공간이 된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이기 위해서 TU는 자, U라고 하는 정역의 부분집합의 이미지니까 W의 부분집합이죠. 이 TU가 W에서 덧셈과 스칼라곱에 닫혀있다를 보이면 돼요. U가 그냥 집합이 아니라 정역의 부분 공간의 이미지가 TU죠. 자, 그러면 W1, W2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가 TU, U의 이미지의 원소란 얘기는 자, W1은 U의 원소의 이미지, 어떤 U1이라는 벡터가 U에 존재해요. W1이 TU1이 되는 것. 어떤 U2라고 하는 벡터가 U에 존재해요. 자, TU2가 W2가 되는 게 존재해야 이미지의 원소가 되겠죠. 그 U1, U2는 정역의 부분 공간 U의 원소들이에요. 자, 근데 U가 정역의 부분 공간이니까 U 자체가 뭐에 대해 닫혀 있어요? 정역에서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 있어요. 따라서 U의 원소끼리 U1, U2는 U의 원소죠. 더해봐야 U의 원소, 스칼라곱 해봐야 U의 원소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 봅시다. W1 더하기 W2는 자, W1 더하기 W2예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도 돼요? 자, 이거는 함수로 먼저 보낸 다음에 더하기를 나중에 했지만 먼저 뭐를 해도 괜찮아요? 더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함수로 나중에 보내도 괜찮다. 자, 그랬더니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어디의 벡터인가요? U의 벡터죠. U의 벡터를 보냈으니까 어디에 이미지에 들어있어요? U의 이미지에 들어있다. 자, W1, W2가 U의 이미지의 원소인데 두 개를 더했더니 U의 이미지에 들어갔다. U의 상은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 자, 스칼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C의 W1은 C의 T의 U1인데 이 스칼라가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죠? 자, 이거 어디 원소예요? U의 원소니까 TU의 원소이다. 자, TU는 W의 부분집합인데 덧셈과 스칼라곱에 닫혀있으니까 부분공간이다. 자, 이제 우리는 정역의 부분공간을 택했어요. 그걸 무조건 이미지로 상으로 보내버리면 공역의 부분공간이 된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정역의 0공간. 정의 0을 보내면 0으로 가야 되죠. 정의역의 0공간은 공역의 0공간으로 가요. 자, 정의역 전체. 자, V 자체가 정의역의 부분공간이에요. 따라서 TV. 이건 어디의 부분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공역의 부분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12강 연습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열심히 보였지만 이제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역의 부분공간의 상은 공변역 공역의 부분공간이다. 자, 두 번째를 보입니다. 자, 공역의 부분공간의 역상은 정역의 부분 공간이 된다. 똑같아요.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 닫혀있다를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공역의 부분국은 L의 역상의 V1, V2를 택했어요. 자, V1, V2가 역상에 있다는 얘기는 V1, V2를 T로 보내면 어디로 들어간다죠? L로 들어간다. 그래야 V1, V2가 L의 역상에 들어있죠. 자, 이제 L이 공역 W의 부분 공간이니까 L은 더하기하고 스칼라 곱에 대해 닫혀 있다. 자, TV1, TV2가 L의 원소니까 두 개 더해도 L의 원소. 스칼라 L, L의 원소. 자,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V1, V2를 더한 다음에 T를 붙인 거하고 똑같죠. 이건 무슨 지가요? V1, V2를 보냈더니 L로 들어갔다? V1, V2는 L의 역상의 원소이다. 똑같아요. CV1이 L의, CV1을 보냈더니 L로 들어갔다? CV1이 L의 역상의 원소이다. 자, L의 역상의 원소를 더하고 스칼라 곱을 해도 L의 역상의 원소이다. 부분 공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 무조건 공역의 부분 공간을 택했어요. 그것의 역상은 정역의 부분 공간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역에서 뭘 택하는 거예요? 영공간의 역상. 아까 우리가 영공간의 역상을 열심히 따져봤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 영공간의 역상은 정역의 부분 공간일 수밖에 없죠. 공역의 부분 공간의 역상이니까. 자, 이제 이 영공간의 역상에다가 이름을 주죠. 자, 우리 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요. 자, 영어로 커널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선형 변환 T가 주어졌어요.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 주어졌고요. 여기 공역의 0벡터가 있으면 이 영공간의 역상을 선형 변환의 핵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이 핵은 핵심할 때 핵심이에요. 그 핵자예요. 선형 변환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기호로 커널 T라고 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선형 변환의 핵이란 말보다 커널이란 말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커널 T. 자, 커널 T는 바로 0의 역상. 무슨 뜻이죠? T로 보냈더니 뭐로 가는 것들이에요? 0으로 가는 것들이 선형 변환 T의 핵, 커널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겠어요. 자, 이게 어디의 부분 공간이 명백하죠? 정역의 부분 공간인 건 명백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변에게 자명한 영공간의 역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따름 정리로, 자, T가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에요. 자, 이제 선형 변환 T의 상. 자, V 전체를 보내버리는 것은 W의 부분 공간이에요. 자, 커널, T의 핵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에요? 공역의 자명한 공간, 영공간의 역상이니까 정역의 부분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미지 T는 공역의 부분 공간, 커널 T는 정역의 부분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놓여있는 위치가 달라요. 저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건 무의미해요. 하지만 이 둘의 차원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우리 차원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차원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선형 변환과 연립방정식, 행렬과 관계를 찾아볼 거예요. 자, 예를 통해 봅시다. 우리는 2행 3열짜리 행렬 A를 택했어요. 행렬 A가 만들어지면 A가 유도하는 선형 변환이 만들어진다. 2행 3열이니까 R3에서 R2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 만들어지죠. 자, 이 선형 변환은 AX로 만드는 거예요.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열벡터로 세워서 곱해주는 것. 자, 정역은 3차원 벡터. 곱해주면 2차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요 선형 변환 T의 핵 커널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떠오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X가 커널 T의 원소이다? 무슨 뜻이에요? 선형 변환을 했더니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TX가 0인데 TX를 어떻게 약속했죠? A라는 행렬에다 X를 곱한 거예요. AX equal 0. 자,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풀었던 동차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선형 변환의 커널을 구하는 작업이 결과적으로 무엇하고 동치가 되어버렸어요? 이 동차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동치가 되어버렸다. 자, 커널 T는 이 동차연립방정식의 해와 똑같다. 그래서 행렬 A가 유도하는 선형 변환의 커널, 핵은 행렬 A가 유도하는 동차연립방정식의 해 공간하고 똑같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 커널을 구하는 문제가 동차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문제가 되돌아간다. 자, 선형 변환과 연립방정식의 관계가 이제 처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란 행렬을 기본 행렬산으로 바꿨더니 기약행 사다리꼬리 행렬이 이렇게 바뀌어졌죠?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이곳 해공간은 바로 1-11이 생성하는 선형공간이다 라는 걸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구하는 작업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연립방 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데 시간을 이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자꾸 돼서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자,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 꼭 여러분 복습해서 잘 풀 수 있도록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뭘 알았어요? 커널을 구하는 작업은 연립방 정식을 구하는 작업으로 바뀌었다. 자,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선형 변환이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형 변환이 행렬의 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행렬의 곱으로 만들지 않은 선형 변환은 장담 못하죠.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행렬의 곱으로 만든, 행렬이 유도하는 선형 변환은 핵을 구하는 과정, 커널을 구하는 과정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이, 이 행렬 A가 특별해서인 건가요? 다른 행렬이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꼭 2행 3렬일 때만 되나요? 다른 게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저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